자, 안녕하세요. 서정박철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한 번도 안 올렸던 거, 등나무 그리는 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등나무는 잎하고 꽃 줄기가 중요하니까, 자, 잎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잎은 크기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태에서 붓에 삽목법을 잘 알려주셔갖고 삽목법을 잘 알려주셔갖고 상태에서 자, 약간 좀 돌려주셔야 되는데, 함부로 좀 크게. 자, 다음에는 조금 작게, 여기도. 약간 자꾸 작아지게. 자, 이파리, 등나무 이파리. 자, 다음에 한잎 더. 약간 틀어주고, 좀 작게, 더 작게. 요거보단 작게. 자, 반대로 와서. 자, 지금 붓에 한번 뭉쳐가지고 지금 여태 이걸 다 그렸어요. 자, 다음에 여기도 조금 작게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도. 이렇게 주시고, 다음에 줄기. 자, 줄기를 여기서 하나 놨다 생각하시고, 줄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등 꽃을 그려야 되는데, 등 꽃은 여기다가 흰색을 좀 넣으시고 위로 흰색을 넣고 다음에 여기 연지 자 연지를 타주시고. 다음에 군청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한 번은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자, 엇갈리게. 엇갈리게. 이제는 조금 크게 다시 여기서 자, 이쪽에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다시 자, 요거를 놓고 다음에는 반대로 군층을 놓고 다음에 자, 연지를 나중에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조금 크게 자, 이렇게 등꽃도 한번 그려보시는 게 검은 걸로 자, 까만색으로 완전히 농공으로 자, 이렇게 한번 찍어주면은 자, 예쁜 등나무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인맥도 한번 쳐주시고 자, 인맥도 인맥도 한번 쳐봤습니다.
자, 이렇게 등나무 잎, 다음에 줄기, 꽃, 다음에 화재 글씨까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